자,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얼른 시작할게요.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만 오늘 배울 게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모신 분은 정말 3프로 TV 아니면 이런 분 어떻게 모시나 싶은 그런 분입니다. 서미트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인데요. 이분은 실제로 중학교 때 부모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가셔서 월가에서 실제로 메릴린치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요. 특히 미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권 대표님은 미국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영어가 좀더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대표님 편하신 거 생각하면 저도 영어로 해드리면 좋은데. 아, 이제 월컵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예. 저 동시통역이 좀 되어야 돼서. 네. 예. 다행이다. 동시통역이 없으니까. 자, 그냥 편하신 대로 말씀 주시면, 중간중간에 뭐 한국어, 어휘 잘안 떠오르더라도 편하게 하시면, 저는 못 알아들어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부터 미국에서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영어가 훨씬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수년간 근무를 했고 네. 투자문서를 하면서 이제 한국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네. 예. 잘하시네요. 지금은 뭐 토박인데요, 거의. 네. 예, 과천이십니다. 주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바이오만 합니다. 바이오만. 바이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원 빌리언, 즉 1조 네. 이하에 특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예. 의미가 큽니다. 시총이 커지면 주가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시총이 커지면 제가 추구하는 종목별로 네. 예를 들어서 50%에서 크게는 한 500%까지 수익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많으면 5%, 10%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종목들은 제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하, 시가총액 1조 원 이하, 예. 미국 달러 이제 10억 달러 거기에서도 이하. 제가 선호하는 건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5억 달러 예. 정도? 예. 예. 5천억 정도.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제약은 아니고, 바이오 바이오 주식입니다. 중에서도, 예. 저 친구들은 성공한 바이오지, 그건 또 빼고, 야, 이거 좀 한번 지켜볼 만한데, 유망주인데, 뭐 이런 느낌의 신생 다크호스들이 주로 그 정도입니까, 그럼? 뭐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바이오 시가총액이 그 네. 정도의 바이오 주식들도 성공적으로 임상 실험을 했다면 예. 굉장히 일반 제약주 대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1조 원이면 대형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서 1조 원이면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소형주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잡주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네. 미국에서 1조 이하는 전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예. 이제 그 말은 위험하다는 얘기 하면서 이제 쓰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특히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대로 투자하기는 참 어려운 업종인 것도 같습니다. 미국에서 투자자들도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바이오는 전문가가 아니면 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는 이제 아직 바이오 투자에 익숙하지 않고 네.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승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에도 한 1년 전에 한국에서 바이오 종목으로 굉장히 큰 선풍을 일으킨 그런 종목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이 이제 크게 누구나 다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야, 나 이 종목 투자해 가지고 큰 수익을 냈다. 그리고 빠져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바이오 투자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미국 바이오 주식은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질문이 적절할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투자해야 되죠? 한국 바이오는 예. 뭐 바이오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예. 일단 실적도 없고 예. 그럼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뭐 알려주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네, 미국 예. 바이오는 뭘 보고 투자하면 됩니까? 미국은 잘 알려줍니까? 미국 바이오는 일단은 리서치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쉽게 말씀 이해하기 쉽게 말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기업들의 이제 리서치가 1이다면 네. 제가 하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 리서치 강도가 한 최소한 10배 예. 정도 됩니다. 제가 현재 한 100개 종목의 리서치를 지난 4년 동안 완료했는데 예. 한 종목당 리서치 자료가 작게는 20페이지 길게는 한 40페이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짐작하게 갑니다. 공부 예.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기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걸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네.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리서치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리서치를 할 때는 예. 뭘 그럼 참고해서 리서치를 하세요? 회사에다 전화하면 물어봅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굿 예. 퀘스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네. 신약을 개발하는데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예. 그게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야 신약 하나가 탄생합니다. 예. 예. 근데 매출이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적자 운영을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인 저기 과제인데 미국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모든 산업 대비 월등하게 파이낸싱 이코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주가가 네. 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증자해서 또 생활비 마련하고 연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돈 밀어주는 투자자들도 뭘 좀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예. 이른바 더 프로스펙티브 하겠다 아니겠다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뭘 보고 알아야 됩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바이오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주식은 일반 주식과 바이오 주식이다. 이를 두 개로 양분된다. 네. 일반 주식은 이제 보면 PER, ROE, 네. 뭐 asset turnover 네? 네. 그런 정례화된 규격화된 financial 그 indicator를 네. 이제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어때요? 바이오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적용이 안 됩니다. 없죠. 왜냐하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손익은 예. 마이너스. 예예. 예. 손익은 예. 마이너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은 독특한 특성의 그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약 물질입니다. 신약 물질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예. 이제
신약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신약 물질에 대한 평가 예. 그리고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임상 실험 파이프라인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신약 기술에 대한 플랫폼 예, 그건 좀 설명이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한데 네. 여기에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임상 실험을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또는 이제 포스트 마케팅 트라이얼까지 네. 그 임상 4상까지도 예, 진행을 예.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예, 그 자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약이 임상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며 효능은 어떠며 안전성은 어떤지 예. 그리고 특허 그렇죠? 이제 보통 특허가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남아 있는 특허 기간도 중요할 것이고 보통 이제 특허 발행부터 네. 만기까지 20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한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남습니다. 남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10년 동안 저기 또 그동안 발생하지 못한 매출을 다 벌어야죠. 다 저기 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운영 자금. 네. 왜냐하면 운영 자금 규모를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저기 임상 실험 하다가. 주가를 발행하게 되는데 또 유상증자 해야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달루션 이슈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예.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임상 시험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여부는 뭘 보고 마합니까? 그거 알면 투자하기 쉬울 텐데요. 예, 예. 그거는 참 복잡하고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제 리서치이죠. 네. 예. 리서치를 하고 그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가면서 임상 모델이 다 변합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임상 2상에서 했던 모델을 적용해서 임상 3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마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검증을 하는데 예. 임상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예.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팩터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네, 나오죠. 서포트가 예, 되는데 예. 예. 그 디테일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효능에 대한 검증. 그 세이프티에 대한 검증. 네. 그리고 경쟁 신약이 있으면 경쟁 신약에 대한 비교 예를 들면 우리 임상 실험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신약보다 독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독성이 좋은지 나쁜지 예, 그런 것 등등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을요 예. 들어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못 하겠네요. 불가능합니다. 예.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전화하면 그래도 받아줍니까? 그래도 네? 권 대표님이니까 제약회사들. 아 저는 제약회사에 간혹가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한 번은 제가 이제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대부분은 구글로 리서치를 하고 예.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이제 이제 적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파워포인트로 네. 자기 최근 임상 결과를 다 잘 정리를 해서 제공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제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왜냐하면 섞여 있겠죠.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수시로 가서 좀 봅시다 하면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죠.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많이 속임수로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리한 데이터가 있다면 안 나오는 그걸 거니까. 이제 잘 포장을 하고
저기 잘 표현을 해서 그럼 탐방을 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탐방을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떠오르는 건 네.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예. 저는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비일비재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 IR 디렉터하고 연결이 돼서 네. 했는데 보니까 공항에 있더라고요. IR 디렉터가? 예, 예, 예. 예. 공항에서 이제 저를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 전화했던 제가 그 전에는 이메일로 예. 보내고 예. 했는데 이제 저기 또 답변이 이제 미흡하고 이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릴레이션십을 만들었죠. 네. 예,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더니 이제 또 공항에서 지금 출장 중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잠깐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이제 그걸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마크를 해결을 하고 나서 제가 그 회사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자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혹시 그게 그때는 무슨 질문이었고 무슨 답이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저희는 못 알아듣습니까? 예예. 아 뭐 저 가능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회사가 네.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게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동시에 포스트 마케팅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임상 실험 3상은 이제 FDA의 예. 미국 식약청이죠. 예. 거기에 이제 신약 승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용도로 예. 임상 하는 것이고 하고 네. 포스트 마케팅 트라이얼은 임상 승인이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하는 거죠. FDA에서 간혹 가다가 승인은 해주되 지속적으로 임상 실험을 추가로 해서 네. 근거를 더 확보해라. 보고해라 하는 네. 거죠. 예.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거죠. 어떤 네. 질문이었어요? 이 임상 실험이 임상 실험이 얼마나 걸릴 거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이며 네. 예, 성공하는 크라이테리어가 뭔지 예, 예.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FDA에서 지금 약식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 것이 승인을 못 받게 되면 네. 주가는 한 아, 뭐 그렇겠죠. 작게는 한 50% 많게는 한 70%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 포스트 마케팅 트라이얼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저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그 회사는 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FDA가 요구하는 대로 네. 포스트 마케팅 트라이얼을 하는데 네. 질질 끕니다. 안 해요? 예. 그러면은 FDA가 나중에는 포기할 수도 있고. 아, 승인은 일단 받았으니?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는 아직 승인도 안 받고 왜 그 포스트 마케팅을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의 효능을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근거로 이제 효능을 임상 실험하는 것이 아니었고 간접적인 근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을 투여를 하면 예. 그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거는 그 약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완치가 되는지 아니면은 많이 건강이 개선되는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뭐 저기 암이라면 네. 뭐 튜머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 뭐 저기 간경화, 네. 저기
fat liver죠. 라면 뭐 저기 또 fat 수치가 뭐 저기 또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네, 예, 예. 예. 뭐 그런 것 등등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제 무슨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무슨 에시드가 있다. 네. 에시드가 있는데 그 에시드 수치가 줄어드느냐 아니면은 안 줄어드느냐. 예. 그걸 이제 간접적인 인디케이터로 예. 이제 또 임상 실험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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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신약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간접적인 인디케이터를 인디케이터로 이제 임상 실험하는 걸 승인을 해주고 예, 예. 이제 대신 포스트 마케팅 임상을 거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어떤 거에서 확신을 얻으셨어요? 될 거다. 예, 그 회사는 될 거다 하는 저기 이제 확신은 아니었고요. 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임상 3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걸 한 1년 반 해왔으니까 공략하는 예. 게 이제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그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질문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 잘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이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예. 저기 또 바이오 기업은 절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절대로 특정, 그런 특정 투자자에게만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가고 어떤 답을 받아서 아, 잘 된다는 뜻이구나라고 네. 추측해야 되는 건데. 추측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제 몫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 뭘 질문했고 무슨 답이 왔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 특정 에시드가 네.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바이오마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걸로 하면은 저기 충분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상 1상, 2상. 그리고 2A, 2B. 네. 임상 2상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까지 하고 임상 네. 3상도 예. 한 번만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두 번, 세 번까지. 특히 이제 정신 질환은 한 임상 3상을 3개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바이오마커를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검증을 했고 그게 잘 결과가 있을 거다 하는 저기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되게 어렵네요. 일단 그 회사에서 그런 정보 갖고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기도 어렵고 통화해도 질문을 해도 당연히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죠. 이런 질문 저런 질문에서 대충 힌트를 좀 얻으려면 보통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제 리서치를 구글을 통해서 하는데 네. 구글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 지난 한 4, 50년간 예. 신약과 관련된 뭐 연구 논문 그리고 저기 또 언론 보도 네. 예.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논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백신 특정 종류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를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유심히 봐왔고 네. 리서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 굉장히 이거는 interesting한데 이 회사의 빌 게이트 and 멜린다 게이트 파운데이션에서 네, 예. 780 그러니 한국 돈으로 한 1,000억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회사입니다. 백신 개발하라고. 백신 개발하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아프리카 같은 그런 저기 제3 국가에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정부에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린 신생아들이 이 기관지에 대한 기관지가 이제 인펙션이 돼서 네. 태어나서 많이 죽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예. 예. 심각한 질병인데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나블한 방법을 이 회사가 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산모한테 그 백신을 투입을 합니다. 네. 임상실험에서. 예. 예. 그러면 태아가 면역을 갖고 면역을 전달받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그런데 임상 2상까지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상 3상을 하는데 제가 투자를 해야 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과연 이 태아가 면역성을 가지고 태어나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으면 할 임상실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면역성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네. 예. 그게 이제 투자가들의 전문가들의 이제 빅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 퀘스천 마크를 해결을 해야만 제가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죠. 예. 아니면 투자를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바이오는 대충 동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를 하면은 예. 이게 낭패를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나게 수십 시간을 투입을 해서 검색을 하고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예. 예, 자료를. 그런데 운이 좋게 12월 달에 예.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너무 익사이팅 했기 때문에 네. 예. 검색을 했더니 1995년도에 네. 이에 관한 논문 자료를 제가 우연히 럭키하게 발견했습니다.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던 시점은 몇 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점은 2년 전이었죠. 2년 전, 2018년, 2019년? 네. 1년 반? 네. 예, 그러니 예. 한 20년 전 논문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논문이 뭐 수십 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것만 저는 읽으면 되니까. 면역의 지속 기간. 예. 그거 이미 논문으로 나온 건데 회사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건? 아니요. 전문가들조차도 네. 몰랐던 상태입니다. 논문이 나왔는데.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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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입수한 정보는 이런 겁니다. 태아가 그 면역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 예. 처음 태어나가지고 1개월 안에는 그 면역성을 90% 정도 유지합니다. 예. 그런데 그 3개월 지나면 그것이 사라진다?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한 40%에서 60% 남아 있다는 정도 거예요? 예.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6개월이 지나니까 네. 그 면역성이 10%로 희석됩니다. 그렇다면 예, 아주 초기에 신생아는 몇 달 동안은 이제 또 백신이 보호를 하겠지만 자기 면역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네. 1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거의 없다. 저는 이제 원래 태아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는 게 대체로 그런 성격인가 보군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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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 임상은 안 될 실패할 것 같구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 논문 알고 실패할 확률 높다고 생각하고 했던 임상입니까? 그럼 그 회사는 글쎄요. 그거 그거는 제가 모르죠. 예. 그 의사에 저는 저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예.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해주시고 그럼 미국의 바이오 종목은 어차피 개인들이 리서치할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 그렇다고 이미 공개된 정보 가지고 하면 주가에 이미 반영됐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개인이 할 수도 없고 네, 해서도 마라, 안 되는 하지도 마라. 영역의 바이오 투자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리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눈치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단기 투자로는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데 예를 단기 투자라는 건 예를 들면 뭐 10% 예. 20% 정도 수익 나면 이제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이오 투자는 그렇게 해서 뭐 재수 좋으면 한두 번은 이제 성공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이오 투자는 그런 단기 투자를 보고 하게 되면 거의 백전백패라고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걸 계속하면 네. 예, 예. 그냥 한두 번 하면은 모르겠는데 동전 던지기 또 한두 번 해가지고 좋은 수익이 나면 또 거기에 현혹돼서 또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백전백패라는 거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 같아서 한두 개쯤만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요즘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아마 코로나 백신 개발하려고 아마 다들 달라붙어 있을 텐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성공 가능성 내지는 뭐 곧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하기도 하고 90% 효과 있다고도 하니 예. 그럼 후발 주자들은 다 망한 건가? 뭐 아니면 하고 만들고 나면 돈은 많이 벌긴 버는 건가? 항암제처럼 몇 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니까요. 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예. 그런 게 하나 궁금하고. 예. 하나는 다들 요즘 아마 병원에 다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예. 다른 항암제나 무슨 그런 약들은 요즘 임상시험이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나? 뭐 예. 그런 궁금함도 있어요. 예. 그게 뭐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전자 질문에 먼저 대답 네. 드리겠습니다. 예. 백신 개발은 항암제 다음으로 네. 효능이 있고, 그 safety가 보장된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한테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부작용 정도만 있어도 네.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네. 두 번째로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이제 개발하는 이제 그 이미 죽은 저기 바이러스를 네, 예. 배양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지금 파이저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발표를 했죠. RNA, mRNA. 예, 예, 예. mRNA. 예. 예, 예. 그거는 아주 신기술입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보면 네. 영하 파렌하이트로 영하 90도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90%로 이제 효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이프티는 전혀 언급이 없고 예. 또 임상 3상 환자 수가 한 3만 2천 명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발표한 자료는 40명을 근거로 한 겁니다. 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예.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RNA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가 검증을 받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성공을 했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이슈가 굉장히 serious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으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 이 기술이 성공을 하느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 mRNA 기술이 예. 이제 새롭게 인정을 있죠. 받는 기술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백신들은 별로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계속 아닙니다. 개발할...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백신들을 개발을 되면 후발주자로 지금 임상 1상, 2상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회사에 투자하면 효과가 수익 효과가 없냐? 전혀 그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예. 캐나다에 있는 임상 백신 회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한 $50 million를 이제 보건국에서 지원해서 이제 임상 실험 일상을 12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모든 미국 제약사들이 지금 내년 1월까지 발표하게 되는 임상 실험은 균을 한 가지 종류의 균을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백신들입니다. 네. 네. 그런데 캐나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SARS 바이러스, 네. 그리고 MERS 바이러스, 그 이전에 있었던 저기 바이러스들 있죠. 그 세 개를 동시에 적용하는 백신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네. 그거 왜 중요하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뮤테이션을 하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뮤테이션이 뭐죠? 이제 변이를 하는 거죠. 예, 예, 예. 예. 변이를 하게 되면 지금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뭐 90%로 이제 임상 실험이 판정이 났다고 해도 다음 바이러스는 또 다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뮤테이션이 돼서 네. 뭐 엉뚱한 저기 또 바이러스가 이제 도태가 되면 알겠어요. 이게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또 다른 회사 하나는 또 이제 두 개 이제 두 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이 높으니 예, 후발주자들의 예. 백신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 높을 가능성도 예, 있다. 예. 그리고 또한 그게 아니라도 예. 후발주자로 하는 백신이 효능이나 safety 면에서 아니면 두 가지 모두에서 예. 기존에 개발된 선두로 개발된 백신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마인드로 보고 투자를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백신은 그렇고 이제 바이오 시장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오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술을 외국에 이제 팔아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델인데 예.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면 그분들이 입국을 하고 우리도 출국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서로 줌으로 보면서 계약서 도장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도가 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예, 예.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항암제라든가 그런 것도 예. 환자 구하고 뭐 혹은 이제 임상 승인 신청하고 하면 역시 오가고야 되고 예. FDA도 와서 이제 공장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 일이 올 스톱이면 예. 이거는 다른 데는 여기는 백신이라도 코로나 백신이라도 만드니까 기대감이라도 있지 거기는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이 예. 고민할 것 같은데 예. 미국 바이오 회사들도 그런 곳 많습니까? 그 온라인 뭐 줌이나 예. 뭐 그런 온라인 업체 외에는 주가가 뭐 주가가 저기 크게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이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바이오들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이제 또 현실적으로 야 이거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조정을 받아서 이제 현실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런 백신 위주의 바이오들은 혜택을 받죠. 그런데 그 외 바이오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첫째로 임상 실험을 하려면 임상 실험 대상 환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환자들 루크루팅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내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자 운영인데 그렇죠. 1분기, 2분기 임상실험을 못 해봐요. 돈 떨어지는데 고정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걸 또 주가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달루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예, 예. 보여줄 것도 없으니 예예예 예, 예. 그 점이 있고 네. 예. 또 이제 또 임상 실험을 하고 이제 또 신약을 이제 FDA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예. 신약
물질 생산 시설을 이제 인증을 하게 됩니다. FDA 직원이 가야 되죠. 그렇죠. FDA 직원이 가야 되는데 저기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지연이 되고 아니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여된 한 신약은 그 공장이 이제 위탁 공장이죠. 네. 이 바이오 대부분의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공장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유럽에 갈 수 없잖아요. 미국은 뭐 차 운전하고 네? 갈 수는 있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갈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약 승인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전에 대한 치료제인데 임상 실험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슈는 있죠. 완벽한 건 없잖아요. 임상 예. 실험도. 예. 예. 또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고민을 해가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야, 이거는 임상 실험을 성공한다. 예. 그러면 주가가 한 한 50% 정도까지는 상승을 하겠구나 예. 해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제 예상대로 신약 승인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엉뚱하게 주가가 그날 하고 그 다음 날 합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예. 왜요? 근데 완전히 이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한 50% 오를 거로 예상했는데 20%가 떨어졌으니까. 네네. 네.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한 15% 다시 회복돼서 네. 한 예.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 10년 걸려가지고 이 어렵게 신약 그 승인을 받는 영광을 그 의사가 얻었는데. 마케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마케팅을 해야 팔죠.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안과 치료를 하는데 이제 네. 적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또 수술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의사들한테 가서 약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약들이 많이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겠죠. 의사들은 바이오들의 신약으로 개발한 약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빅파마들한테 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이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이 예. 항공주처럼 예. 참 요즘 어렵겠구나. 예.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공주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항공주들은 뭐 리서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동성만 보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유동성만 그렇죠. 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그것만 예, 보면 예. 되는데 그리고 주가가 얼마나 희석이 됐나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기 그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시니어 데트도 발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보면은 뭐 저기 한 30% 전고점까지는 올라가겠다 하는데 꼭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상처를 입어서 상처를 그렇죠. 입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뭐 한 예를 들어서 2년 기간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만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떨어져 있다면 한 2년 기간을 놓고 보면 한 수십 프로는 이제 루커브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바이오 회사는 바이오는 그게 또 봐야 될 게 예, 많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리턴 수익률이 높죠. 아휴 오늘의 경우는 바이오는 혼자 투자하려고 하지 말자. 예, 구글링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도 예. 한 5% 남는 정보 이거 못 채웠는데 이게 핵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할 때 많은 양의 투자를 딥다이브를도 하지만 분산해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건 과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예. 모르는 게 뭐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어떤 유형일까 네.
그래서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고 이제 그걸 또 추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편하게 투자를 하고 비중을 높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성공할 확률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보통 한 75% 정도 성공 확률이 있으면 이제 자신 있게 투자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다 네. 확률이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일단은 인큐베이러 주식으로 이제 관망을 하다가 보초병 한두 주 사서 인큐베이러 주식으로 관망을 하다가 계속 리서치는 계속 하죠. 네. 예. 하고 이제 아, 이 주식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걸 제가 주력 종목으로 저기 편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도 결론은 함부로 하지 말자 쪽이긴 했으나 예. 실전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걸 들여다보고 뭘 보고 투자하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예. 예.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지까지도 많은 걸 배웠네요. 예. 한 30, 40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요. 서미트 투자자문의 권경혁 대표님이었고요. 저희가 한번 좀 시간 내서 공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 더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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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